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쿠마란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아, 그게 또 쿠마가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뭐 DJ 스쿨을 갔다고 했잖아요. 이제 사실 저는 뭐 거기서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DJ 이름을 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뭐 이제 거기 있는 선배 형들한테 강사 형들이죠. 형 뭐 나 어떤 이름 하면 좋을까 했더니 너 별명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랬고 그 당시 무슨 드라마가 있었고 뭐 구마적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야인 시대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래갖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별명에 뭐 좀 급 뭐 제가 좀 흥분을 잘하고 이렇게 좀 금방 얼굴 빨개지고 이런 게 있었고 불타는 고구마였어요. 그래서 그 형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그러면 너 구마해. 구마. 그렇고 뭐 요즘에 구마 많이 나오더라 하면서 구마해 그런 거죠. 네. 저는 뭐 또 형들 말 잘 들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한다고 했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그걸로 이제 하려는데 같이 이제 뭐 배우고 있었던 일본 친구가 있었어요. 일본 교포 같은 친구가 형 아무래도 구마보다는 쿠마가 형이랑 어울린다고. 쿠마가 뭐냐 그랬더니 일본어로 곰이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어감도 일단 세고 형이랑 잘 어울린다. 아 그래 구마보다는 왠지 그게 좋아 보였고 그냥 알았다 그러면 쿠마 해야지 이렇게 쿠마가 된 거죠. 자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 우리 또 승환 씨 에어믹스와 함께 더블 스트라이크로 오래 활동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결성을 한 건가요? 에어믹스랑은 어떻게 보면 이제 MI가 인연이 됐죠. 인연이 돼서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영국 가기 전에도 뭐 같이 뭐 더블로 많이 틀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DJ를 시작해서 영국 가기 전까지 한 2년 동안 이제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되게 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극이 됐던 친구거든요. 에어믹스가 항상 저는 좀 되게 디제잉을 못했던 좀 케이스예요. 항상 지시로 형이 제발 좀 그만둬라. 너는 절대 안 된다. 제발 좀 그만둬라. 소질이 없다며. 네, 항상 뭐 잘못 짚으셨네요. 맨날 욕하면서 하지 말라고 너는 했던 케이스고 승환이는 뭐 되게 옛날부터 되게 잘했어요. 얘는 뭐 항상 이렇게 조용히 항상 잘하는 친구였는데 막 이게 같은 이제 비슷한 또래고 얘가 잘하는 걸 보니까 저도 막 되게 잘하고 싶어갖고. 이 친구 때문에 저도 많이 노력을 했죠. 그 당시 뭐 LP를 사도 항상 주말에 이제 틀 거를 주중에 막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제 왔어요. 판이 오면 다 내가 막 이거 좋대는 거 있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보여줘요. 네. 하면 얘가 꼭 틀고 있는 거예요. 네,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같이 이제 뭐 그런 경쟁을 하면서 뭐 같이 더블로 많이 음악을 틀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뭐 그런 호흡이 되게 잘 맞았던 거고 뭐 후에 이제 영국에 갔다 와서 어떻게 보면 저는 뭐 브렉백컬링 활동을 외부에서 되게 많이 했던 거고 에어믹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 MI에서 그러고 활동을 하다가 비아라는 거를 하면서 네. 저도 이제 같이 인벌브 돼서 이 비아에서 좀 계속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MI가 이제 비아로 이름을 그렇죠. 바꿔서 네. 했었죠. 맞아요. 네. MI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그렇죠. MI에서 비아로 바뀐 거고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좀 우연한 좋은 기회, 네. 러프레드 가는 기회가 왔어요. 네. 에어믹스가 먼저 이제 선정이 되고, 저도 이제 선정이 됐는데, 뭐, 그 당시부터 원래 좀 같이 우리가 뭐,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들이 좀 항상 비슷했거든요. 각자가 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는데, 뭐, 이 친구는 테크노를 되게 좋아하고, 뭐, 저는 그 브렉빗을 좋아하는데, 브렉빗도 이 친구가 좋아하고, 뭐, 테크노도 좋아하고, 어떤 교집합들이 많았고, 뭐, 그 당시 한창 이제 뭐, 인디댄스 같은 뭐, 저스티스 마 이런 네. 것들, 이런 것들 이제 좋아하면서, 우리도 이런 좀 재밌는 어떤 팀을 해보자. 하면서 이제 좀 프로젝트로 만들었던 게 뭐 그런 리스크 리듬 머신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네. 이제 그 이제 RRM으로 이제 좀 많이 불렸었는데 그걸 이제 그러면서 러브퍼레드 갈 때 이 형이면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가자 팀으로 그리고 그 이름으로 가면서 그때 이제 또 같이 이제 저희가 그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그런 작업하는 네. 그런 스킬들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뭐 할 수 있는 어떤 그 지금 플래시 핑거로 활동하는 정환 형을 이 들어오고 네. 뭐 원래 정원 형하고 에어믹스가 먼저 했는지 약간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리스크 리듬 머신이라는 이름은 이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뭐 같이 이 팀으로 예. 활동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뭐 그 팀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면서 뭐 항상 에어믹스는 뭐 비아에서도 항상 같이 어떻게 보면 파트너로서 있었던 거고 음악적인 파트너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 리듬 머신을 이제 뭐 스탑을 하게 된 거고 좀 서로의 음악적 견해를 내서 네. 그래서 그러다가 뭐 우리 둘이는 맞는 성향이 어떤 뭐 새로운 포맷을 해보자 그리고 리스크 리듬 머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좀 그런 락적인 좀 요소가 많았던 팀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락밴드도 있고 리믹스도 많이 하고 네, 윤도현 밴드랑도 같이 협업하기도 네, 하고 맞아요. 네. 그래서
당시 뭐 마녀스 밴드들 뭐 로우다운 30도 같이 하고 네. 뭐 국가스탠도 같이 하고 이제 밴드들 위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또 이제 지겨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뭐 아 우리가 하고 싶은 좀 더 댄서블한 어떤 것들인데 좀 더 네. 미니멀하면서 그런 좀 음악을 해보자 하는 것들이 약간 좀 그런 테크노나 뭐 에치드하우스 이런 것들 좀 위주로 만들어보자 하면서 네. 이제 더블 스트라이크를 이제 하게 된 거고 그걸로 그 활동을 계속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또 다른 아 거라 네. 하면서 그러니까 좀 그 계속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제가 음악적인 활동을 저도 되게 하고 싶고 되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느 순간 뭐 처음 일을 DJ를 해서 계속 파티를 하고 뭐 그런 크루를 계속 이끌어오고 뭐 하는 것들에 뭐 레이블에 어떤 뭐 사업들을 계속 하다 네. 보니까 좀 더 그냥 음악도 좋은데 정말 하고 싶지만 지금은 중요한 게 약간 좀 어떤 시스템화된 어떤 회사를 만드는 게 네. 이들을 더 잘 이렇게 홍보해 줄 수 있고 잘 키워 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게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네. 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래서 지금 남산에 있는 스튜디오도 같이 만들고 당시 하면서 뭐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면서 저는 이제 네. 좀 더 음악적으로 이렇게 높게 된 거죠, 사실은. 아. 그러면 에어믹스 씨를 평가한다면 예. DJ로서 진짜 오래 봐온 어떤 네. 동료로서 에어믹스를 에어믹스 완전히 베스트죠. 그러니까 저는 베스트. 뭐 항상 여태까지 이런 인터뷰 되게 많았거든요. 뭐, 뭐 다른 국내에 있는 어떤 뭐 DJ들 네. 이제 저는 항상 꼽는 게 에어믹스 뭐 그리고 키드비 이 둘은 항상 저한테 항상 자극이었던 사람들인 거고 지금 음악적으로 저를 되게 더 성숙하게 만들었던 네. 친구들이기 때문에 키드비 형은 형이고 이런 거 나중에 또 꼬집고 막 저도 에어믹스 우리 승환 씨랑 같이 네. M2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네. 했었어요. 네. 근데 뭐 굉장히 좀 진보적이기도 하고 시도적이기도 네. 하고 또 되게 어떨 때는 되게 또 안정적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좀 뭐랄까 도전을 되게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뭐 지금까지 보면 음악을 진짜 잘 트는 친구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레지던트 생활도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오랜 시간을 해왔던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아까 얼핏 얘기하시다가 러브 퍼레이드 얘기를 하셨어요. 네. 진짜 우리나라 DJ 중에 러브 퍼레이드에 간 DJ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정말 엄청난 역사인데 그 당시 얘기가 되게 궁금합니다. 일단 어떻게 초청받게 되신 거예요? 2008년도 맞아요. 2008년도에 아, 네. 하게 된 거고 그거를 기획했던 기획자분이 있어요. 김도현 씨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친구가 돼서 이제 뭐 다른 뭐 술도 먹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분도 원래 음악을 독일에서 오랫동안 음악을 하셨던 분인 거고 본인도 저와 같은 뜻을 갖고 좀 국내 있는 아티스트를 좀 더 이렇게 끌어서 해외에 알리고 싶다 네. 이런 취지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조용히 이제 국내 신을 조사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에어믹스를 컨택하고 자기 러브파레드 회사 이렇게 갈 건데 같이 가자 에어믹스를 컨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를 컨택을 하면서 같이 팀으로 가자 이렇게 네. 좀 된 거거든요. 아. 그러면 가서 어떤 음악을 드셨어요? 되게 궁금한데 그 당시 저희 2008년도에는 저희는 막 그때 인디댄스에 엄청 막 저희도 저스티스나 뭐 블루드 비츠 루튼 같은 그런 팀을 하자 막 이런 네. 저도 그 당시엔 좀 어렸으니까 젊은 그런 게 괜찮은데요? 네. 그런 거고 그 당시에 근데 뭐 그런 음악들을 뭐 사실은 되게 일찍부터 저희는 했었어요. 좀 뭐 그게 유행이 돼서 막 애들이 클럽에서 뭐 그런 리믹스 버전을 틀기 전부터 그런 것들을 좀 틀고 해왔고 그런 것들의 셀렉션들 그리고 그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음악들이 되게 짧게 나오는 형태인 거고 그렇게 어떻게 트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재밌게 많이들 네. 연구를 하면서 틀어왔거든요. 그래서 갔을 때는 사실 메인 저희 팀으로 봤을 때는 저희 팀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그런 인디 댄스였던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러브 퍼레이드는 되게 유명하고 전설적인데 기록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 또 페스티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러브 퍼레이드 겪은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그냥 낮에는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낮에는 너무 이건 말도 안 돼. 사람이 그때 저희가 갔을 때가 가장 많이 왔을 때 170만 명 왔을 때인데 네. 그때가 이제 러브 퍼레이드를 원래 그런 베를린 같은 데서 하다가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아무데나 먹고 싸고 하니까 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이 다 죽어서 쫓겨난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이게 뭐 이거를 버리진 않는 거고 이걸 할 수 있는 도시를 찾았던 거죠. 그런 거고 러브파레드 라이센스를 어떤 좀 큰 회사에서 네. 사서 투자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했을 때가 저희가 갔을 때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다시 시작하니까 제일 많이 왔었던 것 같고 근데 그 170만 명의 사람이란 게 어떻게 보면 이 진짜 버스에서 음악 틀 때 사방을 봤을 네. 때 사방 지평선 끝이 다 머리예요. 사람 머리. 아,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고 네. 저희가 뭐 9시간 동안 음악을 틀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네. 9시간 동안 음악을 틀었어요. 그냥 뭘 틀어도 그냥 다 재밌는 것 같고 그냥 네. 인생에 이거는 뭐 한 번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고 네. 그러면서 둘이 같이 틀었던 셋도 있고 뭐 양맥스 혼자 틀 때도 있고 뭐 저 혼자 틀 때도 있고 뭐 그래서 또 다른 외국 DJ가 나도 한번 뭐 그때 저희가 그 어디 독일에 러퍼를 틀기 전 어디에 가서 음악을 틀었는데 그 클럽 애들도 같이 나와갖고 뭐 같이 네. 음악을 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진짜 그렇게 낮에 너무 재밌었는데 네. 와 밤이 되니까 와 이게 지옥 같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두운데 와, 조명은 빨개 갖고 사람들 머리는 또 지평선 끝까지 다 있지. 네. 그러니까 무슨 좀비들이 이렇게 다 걸어오는 거 같고 와 이거 존나 무섭다. 아 매우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정말 뭐 재밌는 기억이었죠. 네.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르트문트에서 네, 했었죠. 네. 그리고 2008년 이후에 없어지지 않았나요? 2009년까지 10년, 9년도 또 한 해를 쉬었고 10년도에 다시 했다가 거기서 또 인명피해가 엄청 네, 뭐, 압사도 많이 나죠. 네. 그러면서 네. 그거를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제 못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페스티벌인데요. 그때 그러니까요. 저도 기억하기로는 2008년도 네, 이제 DJ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이슈가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말도 안 되는 페스티벌에 한국 DJ가 초청을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뭐 2000년도 초반에 이제 센세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는 있었는데 러브 퍼레이드는 제가 처음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막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진짜 뭐 170만 명이 그 한 네. 도시에 있는데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메인 무대도 물론 있지만 그걸 다 이제 소화를 못 해내니까. 네. 그게 이제 컨테이너 박스. 차로 버스로 네. 이렇게. 그거를 이제 DJ 거야. 박스로 이제 네. 개량을 해서 거기에 스피커가 달린 그 차를 이동하면서 이제. 그렇죠. 한 열 몇 대가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맞아요. 그런 곳에서 사람, 그러니까 저희, 제 입장에서도 제가 뭐 되게 많은 뭐 후배들의 선배이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뭐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 경험담을 또 이제 동생들에게 들려주는 게 이제 또 선배의 또 약간 좀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험을 했다는 게 엄청난 거, 대단한 네, 엄청난 거죠. 일인 거죠, 진짜. 네. 지평선 끝까지 머리가 있다는 거는 아직도 기억, 뭐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지만 네. 진짜 보이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페스티벌 점점 뭐 진화되었고 되게 프로덕션처럼 멋진 페스티벌이 생겼지만 러브 퍼레이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작게 시작해갖고 네.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이제 어떤 뭔가 새롭게 바꾸자 그 뭐 도시에 이런 네. 것들 뭐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뭐 게이 페스티벌처럼도 되고 했지만 결국에는 가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페스티벌로 이제 이게 그렇죠. 돼 있던 거라서 근데 뭐 참여했던 데 너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러브 퍼레이드 메인 스테이지는 지금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덕션이나 이런 건 없는 시절이었어요? 아니요. 메인 스테이지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메인 스테이지는 진짜 좀 유명한 DJ들이 하는 거 오는 거고 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이게 아예 진짜 버스도 말도 안 돼요. 버스도 무슨 대형 클럽에 있는 그런 스피커로 네. 아예 다 셋업한 특수 버스예요. 그러니까 그런 버스를 이제 뭐 그 메인 스테이지에서 트는 DJ들도 있고 네. 뭐 저희같이 버스에서 하는 DJ들도 있고 근데 또 유명한데 버스에서 트는 DJ들도 있고 다 이게 다르더라고요.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도 얼핏 얘기하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요즘은 그 파티 포스터에 DJ 쿠마 이름을 보기가 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예. 혹시 그쵸.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까 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는 이제 좀 좀 더 이렇게 서포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지금 있는 DJ들 그리고 같이 하는 DJ들 뭐 이 씬이 좀 더 크기 위해서 뭔가 어떤 기획자로서 좀 더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전체적으로 저희 회사든 저희 회사가 잘 시생활 잘 되면 뭐 또 이 시인이 또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계기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지금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DJ 쿠마라는 DJ 이름을 또 이제 되게 좀 쓰기가 싫어졌어요. 약간 약간 뭐 뭐라고 그러니까 가끔씩 뭐 그래도 사람들 DJ 쿠마가 아니까 네. 쿠마가 뭐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좀 이제 지겨웠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까 얘기한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만든 맞아, 네. 별명인 거고 근데 사실 뭐 편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쿠마라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닉네임처럼 그냥 네. 쓰는 거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항상 좀 새로운 거 되게 많이 하고 싶었던 뭐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리스킬리드 머신이라는 이름도 그런 거, 뭐 더블스트랩도 그렇고 뭐 저의 어떻게 보면 좀 얼터이고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뭐 디스코 캐리어라는 이름도 있고 아직 뭐 공개는 안 했지만 뭔가 혼자 이제 일을 하면서도 아 내가 또 이런 이름으로 이런 스타일을 뭔가 깜짝해야지 막 네. 이런 상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서 사실 뭐 최근 들어서 그리고 뭐 쿠마라는 이름으로는 어떻게 보면 좀 성격 자체가 뭐 여태까지 그런 브레이크빗을 해왔던 네. 그걸로 잘 된 케이스니까 약간 뭐 베이스 어택 같은 경우는 할 땐 DJ 쿠마 이름을 좀 쓰는 네. 거고 약간 뭐 하우스나 뭐 디스코 이런 쪽 음악을 뭐 그런 또 좋아하는 성향은 뭐 디스코 캐리어라는 이름을 쓰는 거고 네. 이렇게 간간이 뭐 거의 1년에 몇 번 없지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DJ 쿠마로서만 규정되기에는 네. 색깔이 굉장히 넓은 그렇죠. 네. 디자인인 것 같아요.